간다. 가세요. 아 진짜. 갔나? 저렇게 웃긴 사람이었구나. 일단 우리 세 명 밥 먹으러 가자. 밥 싼 거 먹어야겠네. 아 그리고 기내식을 아까 더 먹을 걸. 근처에 한식당 있나? 한식당은 큰일 나죠 지금 가면. 어? 왜? 엄청 비싼데 저희 돈도 없잖아. 아니 일단 땡기잖아. 야 있잖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갚으면 돼. 그래 먹자 먹자 먹자. 소고기 이런 거 싸니까 사서 먹으면 되고. 아 저희 걸어 일단 걸어 장화도 사야 되니까 한번 구경 좀 해보시죠 저희는. 그러니까 돈을 좀만 돈 더 충분하지 않을까? 250불이면은 아니 나 안 부족할 것 같아. 아니, 우리 뭐 캠핑 한국 스타일로 소고기가 싸니까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어도 되고. 와 나무가 진짜 끝내준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거리가 예쁘긴 하다. 와 약간 여기 열대 그거. 그렇죠. 여기가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. 오 색깔이네. 와 토스트가 22불이네. 한 시간 이래야 먹으시는 거야. 아 한 시간 이래도 못 먹네요. 한 시간 이래도 못 먹는 게 토스트. 아 맛있네. 이런 거 살 것 같은데. 어 거기 보고 있구나 이미. 런치 세트가 16,000원. 에? 14,000원 정도? 아니 이거 세트? 아니 14,000원? 12,000원 뭐. 여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뭐 샌드위치 스시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라멘 아 라멘 15,000원 짐승의 썩은 고기만은 찾아다니는 산기슭 여기 돈으로 쌀까? 오, 19불이다. 시장으로 가시죠. 아, 이제 장보러 갈까요? 네, 장보러 가시죠. 정착할 때 맨 처음은 한인마트 가서 식재료 사놔야 되거든요. 이런 거 하나 살까요? 귀엽다, 이거. 오, 이거 싸다. 얼마인데? 8.4불에 6,000원. 컵라면 살래? 그냥 컵이 낫겠다, 왜냐면. 네, 빨리빨리 각자 먹고 싶어. 어. 소주도 얼마 안 하네. 어, 얼마 안 하네. 걔네 우리나라보다 싸다. 싸. 얼마야? 12,000원. 제일 싼 건가 이게? 뭐 네, 남이 것도 주실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어 고기 보자. 고기. 고기 싸다. 만 원밖에 안 해 이런 거에. 삼겹살이 싸네요. 삼겹살도. 야 조촐하게 삼겹 파티 할까 그러면? 네. 얘는 700g인데 얘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? 얼마인데? 얘는 700g에 16 아닌 거 비슷한가? 그거 700? 그럼 그 이런 게 조금 그 두개 사는 게 낫겠다. 남으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김치찌개 끓여. 계란은 이렇게 해줘. 그럼 세 개 살게요. 아 세 개? 세 개 너무 많아. 아니야. 익으면 됐다. 아 됐다. 익으면 됐다. 1.4kg인데. 내가 좀 덜 먹을게. 저도 덜 먹을게요. 그래 덜 먹자 덜 먹자. 직구짜장 이것도 4인분. 이거 싸다. 일단 사나? 싸다. 샘도 진짜 싸다. 2.85불. 그럼 아 제일 싼 거 사지 아무거나. 빤 22불. 18,000원. 이거 2,000원밖에 안 하는데. 드시면 좀 사세요. 너무 지금 김치 맛있습니다. 여기 소주 술 사러 가요. 어, 따로 있구나 여기. 술 매장 따로 있구나. 두 개에 진짜 비싸다. 하나에 8,000원이에요. 와 하나에 8,000원. 진짜 비싸다. 어떡하지? 한국에서 이런 것도 그냥 막 사 먹었는데 이건 손도 못 대겠네. 페트도 없네. 우리 막걸리가 싸다. 막걸리가 좀 더 노동에 어울릴 것 같은데? 이동 막걸리가 이게 용량도 큰데 막걸리가 싸긴 싸요. 아니 그럼 여섯 개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까? 그러자. 아니 근데 아 난 막걸리 별로. 에? 그냥 형 막걸리 사지 마세요. 그럴 거면 소주 두 병 사요. 어, 형님, 호주 그래. 그래 그 두 개만 사자 그럼. 할라면 사. 일단 사놓고. 와, 돈 많이 올라가는데? 계란 조심해요. 피자 주지 마요. 200불. 20만원? 200불. 20만원? 네. 20만원? 200불 나왔어요. 아.
200불이면은 성태형 하루 일당 아니에요? 16만 원. 네, 하루 일당. 괜찮. 먹는데 아끼지 말자. 많이 아낀 것 같은데. 많이 아끼긴. 잡아 많이 나온다 그래도. 남은 돈 뭐야? 와와와와와. 들어. 뭐 이렇게 많이 샀어? 아 이거 얼마 안 나왔어. 저희 살아야 돼요 이제. 얼마? 와. 오늘 형 오늘 삼겹살 파티입니다. 어, 진짜? 네. 그래 하자. 첫날이니까. 어 형이? 아니다. 아니 이거 찜찜해서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. 반찬이라도 좀 할까요 잠깐? 이 미역국 끓일 거야? 미역국이나 뭐 이거는 생일이야. 미역국 뭐 하나요? 형님 생일로 하시죠. 어 하자. 제일 가까운 사람 생일 언제예요? 내 7월. 반만 해라. 나 5월. 아 그 보면 형님 생일이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한다. 갑자기. 국간장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다. 지금 먹을 거야. 바로 먹을 거예요. 그럼 내가 먹을게. 설거지 하는데 병 같은 거. 이거 다 써야 된다 이거. 김치도 저 넣으면 안 돼. 물 한번 한 거 취할 거. 안 된다. 이것도 새 거라 가지고. 고기 바로 구울게요. 예. 와, 이. 진짜 고기가. 와, 안보현 셰프님의. 올리고 있다. 제가 옆에서 구울게요. 두 개로 구워야 될 것 같은데. 응? 고기? 네. 어, 성태 형님 또 설거지 하셔. 할 게 없잖아. 저랑 비슷하지. 집에 가지. 아 김치 냄새 미쳤다. 와 완성. 고기 다 먹겠죠 충분히. 여기겠습니다. 여기겠습니다. 와 대박이다. 첫날부터. 괜찮아. 와 고기 진짜 맛있다.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. 주세요. 네, 야 이거 그거 같아요. 일본 우동국 맞지 형님? 야 보구나. 아 이 재료로 이 맛이 나와? 와 대박이다.
아 그래도 혜미하고 보현이가 요리를 좋아해서 진짜 다행이다. 좀 좋아해서 괜찮아요. 우리 값을 이렇게 25만원? 뭘 그리 많이 쓰는데? 반값까지 이거 하죠. 오늘 장본게 200불 300불 빌렸고 일단 그 다음 집값 1100불 갚아야 되고 한 1500불? 많이 쓰요. 많이 그 이거 우리 엄마가 이불 장사하는데 어? 남은 자투리로 이거 만들어 팔거든. 뭔데요? 그냥 잠옷 바진데. 아 진짜요? 막 입으면 돼. 와 잠옷 바지 와 안 가는데. 두 개씩 골라. 실카예요. 실카예요. 면이나 면. 근데 그냥 입으면 막 입으면. 짱이다. 아, 그래.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까? 그냥. 응. 와 근데 형님 이거 되게 좋은데 병이. 와 원단이 와. 나머지 내야지. 원단이 미쳤다. 그래도 웃긴 일 많이 있었어, 맞지? 와, 나 내일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. 제일 걱정이다. 잘 찾아갈 수 있을까? 오우씨, 긴장된다. 맞지? 이 사람들 만 아, 나도 내일 우리 사수 어떤 사람일까? 와 이게 진짜 얼마만에 아르바이트고 잠깐 아니 트레이 후달릴 것 같은데 커피잔 어때? 커피잔 어때? 커피잔 어때? 막상 일하려 할까 힘이 쫙 빠지네. 아 진짜 일할 줄 몰랐네. 사실 설마 했다. 짜입시다. 네. 유튜브 예예 예.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예 일어났어요.
아 벌써 해놓게. 네. 어차피 이거 그냥 넣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을게요. 이게 엄마들의 말이야. 매출 30초. 아 이게 한 3분 정도. 3분이네. 냉동도 아니고 냉장인데. 야 냉장. 냉동. 준비다가 씻어라. 5시 40분인데 내가 5분 남았어. 와, 아침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형님. 도시락 챙길 가방 여기 있다. 도시락 비닐봉지 하나 있어야 돼. 와 40분 걸어가는 거 너무 가보자 씨. 가방이 무거워. 난 문디다 이것도. 와. 왜 이렇게 많아요? 도시락 장화. 아 와 이 뭐야? 아침으로 준비를 해주네. 어? 샌드위치 하나에 10달러, 생수 하나에 5달러. 와 근데 오... 저거 먹게 되겠네. 예? 이거요? 근데 10달러 너무 비싼데요? 에이 맛은 아닌가. 근데 저게 피곤하면 이게 유용할 수도 있겠다. 한 번쯤은. 에이 우리 도시락이 훨씬 맛있어. 근데 맨날 김밥 갈 순 없잖아. 나가보자 버스 왔는가. 잘하고. 아니 뭐 짠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